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퇴임한 이후 양산 평산마을에 기거하고 있는 문재인이가 추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간이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사죄 요구와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는 이 코빼기도 안 비치고 침묵으로 일관하더니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회에는 이 손까지 흔들며 응원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급기야 이 김정숙이는 아주 막 기이해 보이는 행동까지 일삼았는데 자신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자신과 문재인을 비판하는 이 시민들의 집회에는 나와서 삿대질까지 하더니만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보이니까 신이 났는지 길다란 이 파란색 천조가리 두 개를 들고 나와서 흔들어 제낀 겁니다. 도대체 이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었다는 작자들이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아주 회심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되어서 북송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겁니다. 이 영상의 공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부부 내외 때문에 이 양산 평산 마을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 문재인 내외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연일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큰 불평과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인데 상황이 이쯤 되면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알아서 동네를 떠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 문재인을 규탄하는 시위와 달리 오늘은 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간 이 시민들의 집회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이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등장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김정숙의 행태가 아주 가관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척 기이해 보였습니다. 문재인이는 지지자들을 향해 이렇게 손을 흔들었지만 김정숙이는 아예 어디서 구했는지 파란 촌조가리 길다란 거 두 개를 가지고 나와서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덩실덩실 흔들어댄 겁니다. 너무나 좋았나 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무슨 무속인이 살풀이 구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그냥 신나서 천조가리를 들고 흔들어 제낀 겁니다. 오늘인 17일 문재인의 사저 앞에 약 300여 명의 무리가 모여서 이 노란색 셔츠, 파란색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피켓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사랑해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퇴임한 이후 매일 시민들에게 욕만 얻어먹던 문재인과 김정숙도 이날만큼은 무척이나 신이 난 모습이었는데 지지자들의 방문에 김정숙이는 집 앞까지 나와서는 파란색 이 천조가리를 흔들어대며 기뻐했고 문재인이까지 등장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입을 꾹 닫고 이 침묵으로 일관하더니만 지 좋다고 모여든 사람들 보니까 신이 난 모양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앞서 어제인 16일 이 평산마을에는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방문해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는데 문재인이가 양심이 있다면 이 이래진 씨를 만나서 최소한 입장이라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문재인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진 씨는 이날 문재인 고발을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는데 동생이 무슨 이유로 사살되었고 어떤 사유와 근거로 월북자로 발표했는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통해서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동생 피살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이래진 씨와 함께 평산마을을 찾은 유족 측 변호인 김기훈 변호사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 문재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한 건 했습니다. 귀순어민 북송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존재한다고 밝혀서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통일부는 오늘 입장자료를 통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찍은 촬영한 그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던 직원 한 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그 여부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조만간 해당 영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생생한 육성이 담긴 이 영상이 공개되면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파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최종 책임자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이 문재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문재인에게 있어서도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숙이도 지금 팔자 좋게 파란 천조가리 들고 나와서 흔들어 제낄 때가 아니고 문재인이도 손 흔들어 제낄 때가 지금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대통령실은 이 문재인이를 정조준하여서 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귀순어민 강제북송과 관련되어서 패스카마오 사건을 거론한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이 고위급 인사들은 강제북송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진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급기야 정의용이 같은 경우는 귀순어민들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 그리고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상으로 보호해줄 가치가 없는 살인마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 문재인이가 이 패스카마오 연쇄살인마들을 변호한 사실이 있고 심지어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만큼 문재인이의 꼴만 더욱 우습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실도 이를 지적하면서 문재인이를 때렸는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이가 우리 국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외국인 살인범들을 변호했으면서 정작 탈북자는 흉악범이라고 단정짓고 재판 절차도 없이 이 강제로 북송시켜버린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귀순한 탈북자는 헌법상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어겨가면서 강제 북송을 시켜버린 것은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정숙이는 신나서 파란 천조가리를 이렇게 흔들어 제끼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국민 입장이 참 거시기할 뿐입니다. 이제 조만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책임자인 이 문재인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입니다. 검찰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중히 인식해서 수사관들을 평산마을에 딱 급파를 해가지고 문재인이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때가 되면 이 김정숙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도대체 뭘 이렇게 흔들어 제낄지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때가 되면 김정숙이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까? 모두 각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